여기 안에 보시면 조직 만족도 설문조사지가 있습니다. 있죠? 네. 근데 우리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 요즘 선생님들의 교육 만족도는 몇 점 정도인가요? 매우 만족 5점, 대체로 만족 5점, 4점, 보통 3점. 그것만 체크해요. 체크하고. 간단하게 밑에 쓰지 마시고. 네. 쓰지 마시고. 자, 점수만. 자, 체크하셨나요? 체크하셨으면 써주세요. 자, 생각하면 안 돼. 이런 거 생각하면 안 하고 그냥 생각하세요. 네. 네. 이거를 제가 서울초 사건 때문에 서울초 사건 때문에 선생님들이 좀 힘들어하시지 않을까. 괜히 위축돼요. 내가 당한 일이 아니면 이래서 불구하고 위축당할 수 있어서 제가 좀 해본 거예요. 선생님들 좀 해주시고 오사 선생님 좀 발표해 주시면 제가 이 조직 만족도 설문조사는 2005년부터 제가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저는 그 초라한 모습을 본 거예요. 겉으로 이렇게 멀쩡한데 경기도에서 신규 교사 추수 연수 여름방학 때 추수 연수를 했어요. 발령받은 지 5개월밖에 더 됐기 설탕사 5, 6, 7 추수 연수를 하는데 경희대에서 큰 강당에 304명이 모였어요. 조사를 했습니다. 1.7이 나온 거야. 다 들어갔어. 뭐야? 우리 보고 철밥통이라는데 1.7이 뭐냐고? 그랬어. 근데 처음에 놀래더니 그 다음에 다들 안도의 한숨이 나와. 나만 힘든 게 아니었다. 근데 이미 벌써 교직은 그때부터 힘들기 시작했던 거예요.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고. 네, 자,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몇 점입니까? 아, 평균까지 내렸네. 네, 네, 평균 좀. 아, 네. 알겠습니다. 네. 그때도 저렇게 이제 했더니 1.7이 나서 모두 다 놀라죠. 자,